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인데요. 그런데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보증료를 무조건 많이 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개선키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박선환 씨는 2년 전 전셋집을 구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해 매달 보증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초기나 계약 만료 전에 가입을 해도 보장은 똑같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게 보장 기간,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됐든 보장받는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이게 오래 가입하는 사람들은 돈만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현 보증보험 제도는 보증금액의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박 씨처럼 오래 가입한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이하 가입자와 2년 초과 가입자의 건당 보증료는 약 5배 차이가 나지만 실제 보증금액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료율을 산정할 때 가입 기간과 보증 리스크, 부채 비율 등을 반영해 오래 가입한 사람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기 중에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증료율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타 전세 계약 확인 안내서를 받아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한 단독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절차를 대폭 개선해 쉽게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